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상가를 양도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양도세, 비과세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겠군요. 양도세만 내면 끝나는 거죠? 라는 질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물론 양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비과세나 중과세가 없으니까 일반 세율과 최대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걸 적용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되 토지 건물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고 일괄 양도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의 양도는 양도세만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가의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외하니까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에게 받아서 양도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겸용으로 있는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이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양도소득세 얘기지 부가가치세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더 넓은 그런 상가를 하더라도 상가 부분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과세된다면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건물분을 끊어서 발행을 하고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토지분 계산서는 굳이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기한 때 신고를 하거나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기 환급을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이 케이스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을 그대로 양도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받아서 그대로 임대를 한다면 이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일어나는 거고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일어날 때는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포괄적 양도 양수, 임대업에 있어서 포괄적 양도 양수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부동산을 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양수를 했다라고 하면 포괄적 양도 양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양도 양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원래대로 세무조사 주고받고 부가가치세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인데 혹시 모르고 세무조사 발행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세무서에다가 양도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걸 대리납부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리납부제도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대리납부제도를 안 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했다. 그러면 양수인은 나중에 그것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반드시 꼭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주택으로서 주택이 더 넓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상가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